집을 네. 남동생이 51%, 저 49% 이렇게 준다고 어머나, 아버지가 그래서 이거 봐, 아니라고 똑똑하게 해야 된다고 제가 이거 봐 이거 봐. 자, 오늘 첫 코너 신문물 특급. 네. 앞으로 이 시간 어떤 걸 얘기해 주실 거예요? 아, 요새 이제 듣기로는 네. 우리 제작진분들 세대 간 소통을 위해서 네. 저를 불렀다고 들었어요. 맞아요. 예. 젊은 세대들 문화나 네. 신조어 같은 것들, 네. 네. 새로운 문화들, 이런 기류들 좀 네. 알려드리고자 제가 여기 왔습니다. 자, 오늘 첫 시간은 아까 부른 유교걸에 대해서 좀 설명 네. 좀 해주세요. 아, 알겠습니다. 아, 유교걸이란 건요. 네. 우리 유구한 유교 문화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헤이 장녀라고 하죠. 코리아 장녀. 그런 분들의 한이 조금 서린 노래인데요. 이 한을 표출해야지 하고 만든 노래는 아니었어요. 가볍게 예, 이효리님의 유고걸을 패러디해서. 예, 패러디해서 유교걸, 뭐 불교걸, 뭐 힌두걸, 천주걸 이렇게 해서 쭉 하다가 보니까 네. 우리 연출 친구가 작년대 재산 상속을 못 받는 서름이 있다. 뭐 이런 그런 약간 실제 사례들을 좀 들어줘가지고 예 그러면서 이제 재밌게 그 이게 탄생이 가사 중에 됐죠. 재산 상속은 남동상한테 간다고요. 예 맞아요. 이런 부분이 있네요. 네 실제 상황이고요. 네? 제가 작년대 재산 상속은 남동생한테 간다고요? 수경님도 장녀라고. 네네. 예. 3남매 중에 장녀인데. 3남매 장녀. 예. 아, 그래서 사실은 저 그 집을 네. 남동생이 51%, 저 49% 이렇게 준다고 어머나, 아버지가 이거 아니라고. 똑똑하게 해야 된다고 제가. 이거 봐 이거 봐. 투쟁해서 얻어냈습니다. 아 정말요? 아, 우리 유교걸 수경님이셨네요. 아버지가 아유, 진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요. 아직 네. 네, 저희 돈 다. 에러.